자, 시작부터 이제 어떠하게 바로 이제 공격적이죠. 반복해요. 이제 뭔가 할까 하는 상대에게 역시 가장 좋은 건 성공이에요. 네, 최성진 선수. 자, 거칠게 지금 달려들어 봤고. 네, 네, 상대방은 이제 진짜 소환차로 바꿔버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겠죠. 네, 서로 이렇게 도는 거. 자, 지진을 철벽으로 막아주는 거. 지진을 철벽으로 막는 거는 웬만한 공체 시대로는 힘든데. 둘 다 불굴 잡으면서. 네. 자, 서로 지금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자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탈출기는 최성진 선수는 하나 없지만 그래도 불굴이 있기 때문에 탈출기 한 개와 두 개의 싸움이죠. 네. 어떻게 하면서? 야, 서로 막힐 죽을 받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성진 선수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네, 체력만 많지. 네. 예, 탈기하라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네, 이 정도 딜교환을 해준 다음에 빠져서 분쇄까지 오고 있고요. 자, 캐치죠. 자, 캐치 잡으면서 콤보 이어나가죠. 아, 자, 이렇게 되면 앞서 HP 의미 없어요. 자각하고 그쵸?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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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꽂기. 네, 젊음의 힘을 보여줄 것인지. 자, 자, 그러면 레자코키 이후에 패치. 자, 허용하지 않았고 다시 갚아줘요. 자가 세게 세게 너만 잡냐 나도 잡자. 지금 상대한테 탈출이 계속 안 하고 캐치. 너는 캐치하지마. 캐치 잡는다. 자, 대파게 데미지 엄청나고요. 자, 이거 최강서 선수가 위기죠. 자, 마무리. 야. 역시 포프 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그 잔디를 계속 넣어주면서 확정타까지 역시 월드 역사예요. 그렇죠. 네. 내다꽂기 이후에 콤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건 동네 역사고. 네, 이거 콤보 이어가야지 월드 역사지. 네, 월드와 동네 차이를 본인이 스스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렇죠. 역시 일단 첫 세트에서는 최성진 많은 걸 아직 안 잃었어요. 네, 네. 네, 본인이 그동안의 역사에 진짜 그 역사의 그 자존심이자 그렇죠. 네. 마지막 뭔가 지킴이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이번에 자존심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항상 최후의 역사로 역사의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일단 한 번의 콤보로 상대방의 체력을 다 소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스킬을 좀 아껴놔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진을 하다가 최후에 내가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때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역전이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네. 이걸 또 역시 한방 콤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 태풍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계속 맞으면 방어 불가 기술이기 때문에 철벽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싸울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가 다 모든 걸 잃었었어요. 네. 자, 지금 뭐 최성진 선수가 지금 경기 도중에 네, 화면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그렇죠. 뭐 스태프 두 명이 지금 가서 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진 선수가 지금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면 네, 뭐 어떤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최성진 선수가 첫 세트를 잡아냈고 네, 그 사이에 지금 뭐 문제 네,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뭔가 화면이라든지 어떤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체크를 잘 해서 최성진 선수가 예, 좀 불안함 없이 경기하는데 뭐 주력하게 만들어줘야죠, 저희는. 그렇죠. 아, 송현성 선수가 일단은 피지컬을 앞세워서 뭔가 이 경기를 잡아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졌었는데 의외로 최성진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달려들면서 공격적인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과 별개의 문제로 최성진 선수는 항상 다른 클래스든 미러전이든 준비를 할 때 독특한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력이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기습적으로 격돌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전략가 그렇죠, 기질이 다분하죠. 네. 네. 인터뷰에서도 이 전략가 기질이 다분하잖아요. 네. 상대방이 들으면 뭔가 멘탈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멘트들이 은근히 그 웃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멘트인데 그렇죠. 네, 정말 무덤덤한 표정과 그 적절한 사투리까지 네, 곁들여지니까 정말 저는 가장 재밌고 뭔가 보면 즐거운 선수 중에 한 명이 최성진 선수예요. 맞습니다. 자, 최성진 선수가 과연 송현성 선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소환사라는 클래스를 선물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자, 과연 이 세트에서는 누가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역사 대 역사. 그렇지만 송현섭 가장 어린 역사와 가장 연륜이 넘치는 경험 많은 역사의 대결입니다. 아, 이번에는 반대로 됐어요. 지진으로 먼저 들어갔죠, 송현성이. 그렇죠. 패기 넘치게 들어가서 불새까지 꽂아버렸고요. 이게 사실 신의 패기고, 이렇게 장악했을 때 내다 꼭꼭 그냥 우와. 이어져. 오! 야, 미워하죠. 한바타면 지금 조금만 더 아끼다 끝날 뻔했어요. 굴구를 참은 상태에서 반격의 기회가 있긴 한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최동 선수. 네. 시대를 같이 바꿔야 라고 지금 달려들죠. 네, 안전하게 당한 만큼 발 굴러놓고 안전하게 때리겠다라는 거죠. 아, 지금 풀었어요. 장악을 풀어내는데 사실 이게 보통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자, 최성진 선수 한 번의 찬스를 송현 선수가 풀어내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송현성이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피지컬이거든요. 그렇죠, 반응 속도. 네. 자, 예. 남다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는 너무 좋아요, 상황이. 네,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탈출기도 빼버리고요. 끌어오기. 불구까지 빼냈고, 이거 거의 모든 힘을 다 끌어냈는데, 네. 유유히 도망갔어요. 네. 아, 송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럴 때 빠르게 마무리를 못 지으면, 네. 경험 많은 최성진 선수가 노련하게 또 경기 운영을, 지금 서로 탈지. 네. 잡히면 그게 끝나니까 여유 있죠. 자, 띄워주고. 뒤구르기. 같이 잡고, 연사 이어갑니다. 장악하고. 지금 탈출기와 불구를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도 좀 과감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과감함이 좀 떨어져서, 네. 기회가 역으로 최성진 선수에게 좀 넘어간 것도 있어요. 네. 자, 탈출 강폭 쓰면서 다시 한번 최성진 잡죠. 좋습니다. 자, 격돌까지. 장악. 고속도 이러면서 서서히 체력도 채워주고 있고요. 네. 유해지고 시간 더 버텨주며. 자, 불구를 쓰나요? 불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갈리고 있어요. 자, 네. 불굴 쓰면서 타이밍 한번 잡았습니다만은 최성진도, 네. 불굴 와요 이제. 완전 믹서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탈출기가 있어도 때리기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굴로 역시 기회로 다시 한번 바뀌 생각인 거죠. 같이, 네. 불굴 잡고 최성진 여기서 마무리 지을 생각. 자, 난투전 발굴을 위해서 상대 이상이 들어 대파기에 쫓아갑니다. 여기서 마무리 못 지어서 피니쉬. 이야, 진짜 상대방을 나락으로 그냥 보내버리네요 진짜. 네. 야, 이것도 마지막 타도 나락으로 마무리 지을 때가 사실 역사가 가장 임팩트 있거든요, 저는.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딱 그 데미지 계산에서 나락으로 확실하게 잡을 때. 그렇죠. 계산된 플레이인데, 야, 진짜 이게 멋지게 역전했어요. 이거 사실 대역전이에요, 이번. 그렇죠. 그렇죠. 사실 송현성의 경기 8할 이상 뭐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네. 유리한 상황에서 최성진 시간 버는 플레이 아주 노련했죠. 네, 장악으로 할 거 다 하면서 사실 송현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운영적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네. 야금야금 뒤집어 버리네요. 이게 토트 선수가 불굴이 다 빠진 상태에서, 네. 살기 위한 기술들 다 썼었는데 시간을 최성진 선수가 잘 벌었어요. 네, 여기서 LCP 거의 뭐 한 80% 가까이 꽉 놓고, 네. 여기서 불굴이 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도 그리고 뭐 아까 거리를 벌린 장면도 나왔지만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오히려.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장악을 풀어버려요. 네. 야, 송현 선수도 많은 걸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최성진 선수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위기 상황. 탈출기가, 네. 20초씩 이상씩 남았었는데, 네. 더 공격적이죠. 네, 이 시간에 걸어내면서 오히려 딜을 넣었어요. 네. 아, 태풍 불굴 쓰죠. 하지만 사용하게 만들었고, 네. 이게 태풍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굴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태풍 돌 때 불굴 타이밍 군세로 잔디를 넣고 쳐올리기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서, 네, 멋지게. 아, 네.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아연이는 송현성 선수죠. 싫지만 뭔가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송현성 선수가 공약을 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뭔가 이번에 지게 되면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 왠지 소환사 해야 될 것 같은,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집니다만은 뭐 송현성 선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협의된 사항도 없습니다. 네. 자, 최성진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이 역사 대 역사, 이 화제 역사 속의 경기를 세 경기 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3세트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역사 대 역사, 송현성과 최성진의 대결 3세트에 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성공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자, 서로서로 보다가, 네. 자, 일단
정말 그 최성진 선수 보면 노련함의 끝판왕 같아요. 네. 외유내강 그 자체입니다. 양쪽 다 발구르기를 깐 상태에서 이 발구르기를 깔면 상태 이상기 역시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출국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오, 지진을 들어가서 또 기회를 잡아주는 최성진 선수고요. 자, 불구를 먼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데요. 불구를 빼내고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선수가 그렇죠, 거칠게 해야 돼요. 지금 잡히면 지금 최성진은 위기니까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그거를 막 공대 기가 막히게 공격 잘 조절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네. 시간 흘러가나 보면 데려 달라드는 건 최성진이에요. 네, 아, 네, 탈출기 이후에 바로 해치까지. 아, 10대 같은 이런 젊음. 네. 그렇죠. 공격적. 어, 최성진 선수 진짜 완전 장난 아닙니다. 아, 던져버려! 자, 지금 탈출. 이걸 여기서 쓰나요? 예, 탈출 광고가 불굴이 없기 때문에. 시간 좀 보내보자. 네, 이러면 1, 2초 더 벌 수 있거든요. 예, 자이언트 스윙. 어, 좋습니다. 보면서 스윙 탈까지 같이 날리는데요. 대려 본인이 탈출기 하나도 없을 때 장악을 잡아내요, 최성진. 어, 이거 불굴이 하나 참고는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자, 18호 데미지 많이 받았고. 자, 이 정도 시간 보낸 동안 오자마자 다시 탈출 강목 돌면서 또 도망가요. 네. 불굴 또 오죠. 자, 야, 최성진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승리를 위한 그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러잖아. 네. 이런 잔 데미지가 아프게 느껴지는 게 송현서 선수입니다. 네. 자, 또 잡혀요. 역지진 그리고 불굴 켜고 나면 그러고 딜을 못 넣으면 이거 네. 그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날린 거죠. 자, 다시 올리기 하지만 자, 머리가 안 맞았고요. 예. 역사를 남기 위한 몸부림. 자, 태풍 돌아봤죠. 의미가 없죠. 자, 여기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 기회 못 살리면 위기가 위험해요. 하락하고 본인 탈 이번에는 아까랑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송현서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이어 나가야죠. 송현서 상대방이 탈기 예측을 해서 발구르기 일단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체력이 너무 적다. 탈출 각포. 자, 발구르기 끝났을 때 자, 지진 들어가나요? 와, 들어가고 절단까지. 오, 위험하죠. 위험하죠. 아, 다시 가 위험해요. 자, 구마쳤어. 아이언 아이언 질색하게 만드네요.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최성진. 정말 이. 와, 이 선수의 뭔가. 네. 어, 이 선수.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뭔가 자기만의 그 페이스와 뭔가 여유. 예. 노련함. 예. 패기. 어, 이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역사의 대표는 어쨌든 나야 라고 최성진이 확실히 이름을 굳혀요. 아, 내가 월드다. 내가 아. 나 자체가 월드다. 아. 내가 바로 월드 역사 최성진. 네. 아, 정말 남다른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송현성의 소환사 보나요? 아, 네. 이건 뭐 본인이 약속한 게 아니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본인의 그런 일이 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공약 없었고요. 그렇죠. 자, 이 최성진 선수 중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구도였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빨라서 보기 힘들었지만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줬어요. 네, 저는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네. VR 때 멘탈 차이였던 그렇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최성진 선수는 VR 때 오히려 맹공을 퍼붓고 그 안에 또 기회를 포착해내는 능력이 네. 상대적으로 뛰어났어요. 이번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그렇죠. 자, 여기 이 장면인데요. 장악하고 내려놓고 여기서 한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끌어오기로 이어지면서 야, 마치 10대 같은.